국회는 요즘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입학을 부탁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쏟아지는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공범, 부역자라는 표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순실 부역자라고 공격합니다.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역이라니요. 근데 왜 조사는 아니라고 지금 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에 직접 전화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 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부총리급 인사 대가로 7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 세월호 사고조사 당시 정부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당시의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광주지검이 수사검사들이 해경 정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황 대행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범은 잘못된 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